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도로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도로가 쪽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부천방면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신월동과 신정동 가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여기는 5호선 화곡역까지 버스로 4정거장이면 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버스정류장 위치되어 있고요. 신월 삼동시장도 도보로 3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 밑으로 마트도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 생활시설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바로 이 현장인데요. 지금 외관도 보시다시피 17년식 준신축에 해당하는 현장이고요. 외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실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정남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굉장히 좋고요. 밝은 현장인데요. 깔끔하고 좀 조용한 이제 서울에서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준신축 현장 보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세한 건 위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7층 중 4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17년식 준신축인 현장입니다. 네, 주택 등기에 해당하는 현장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남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에서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을 켜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밝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이제 방 한 개 위치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방 한 개와 주거 분리된 주방 모습, 그리고 뒤쪽으로 욕실과 방 한 개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키높이 2단 신발장 위치되어 있고요. 망인 유리로 된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위치한 안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안방 보시면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채광도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여름에 이제 양쪽으로 창문 열어놓으면 이제 환기도 잘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열자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으로도 열자 사이즈 나옵니다. 지금 안방에도 제가 불을 켜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이제 여기는 안방 뒤쪽으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베란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베란다 보시면 공간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뿐만 아니라 안 쓰는 짐들도 이렇게 보관하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보일러 설치 17년도에 설치한 제품이고요. 바닥은 전부 다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지나서 왼쪽으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도 정남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밝고요. 이쪽으로는 8자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7자 사이즈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혀 막힘이 없고요. 이제 주방 공간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공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방금 보셨던 방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예요. 이쪽 공간으로는 이제 7자, 이쪽 공간으로는 8자 사이즈 나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벽면이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채광도 잘 들어오는 현장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준신축에 해당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문들이나 이런 이제 벽지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도배도 싹 해놓으신 현장이에요. 이 뒤쪽으로는 공용 욕실이 위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그리고 수건장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도 준신축급이랑 거의 똑같게 굉장히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실 공간도 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쪽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위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 싱크볼 그리고 상하부장도 보시면 투톤으로 전혀 깨진 곳 없이 그냥 신축 현장 같아요. 여기 보시면 3구 인덕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벽면 타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탁 밑으로 의자 사용하셔서 식탁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쪽도 제가 불을 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잘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거실 쪽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채광 잘 들어오고요. 이제 이쪽으로 소파랑 노실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 공간으로 한 6자 정도 사이즈 나올 것 같고요. 이 밖으로도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 전혀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아트월 모습인데요. TV 놓고 양쪽으로 사이드 장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 활용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4층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1개, 베란다 1개 있는 17년식 준신축에 해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주택등기에 해당하는 현장이고요. 여기 거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정남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굉장히 잘 들어오는 매우 밝은 집입니다. 넓은 베란다 있기 때문에 짐 같은 것도 놓으시기 좋은 현장이고요. 여기는 5호선 화곡역까지 버스로 4정거장밖에 안 걸리는 현장인데요. 신월 삼동시장도 도보 3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도로가 쪽으로 나가시면 근처에 마트도 있어서 이렇게 생활 편의시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학교는 양원초, 신원중, 광영고, 광영여고, 서울금융고등학교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신월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신혼부부 사시기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혼자 사시거나 신혼부부 이렇게 두 분이서 사시기에 이제 깔끔한 곳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